맞나요? 들어가시죠. 신촌에 있는 바나나인데요. 제가 되게 자주 놀러오는 곳이에요. 오늘 약간 파격 변신인데요?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? 아, 잠깐만요. 너무 아파요. 미쳤어. 여기 바는 많이 올 때는 거의 매일 오고요. 손님 없는 시간에 와서 책도 읽고 형이랑 얘기도 하고 여기 오시면 이걸 볼 수 있어요. 화급효과 앨범에 쓰인 커버 만든 건데요. 저거 이렇게 땅에다 내려놓고요. 크레파스랑 촛농 녹여서 만들었어요. 나 만드는 거 하나만 찍어도 돼? 조용히 알려줘. 일단 너 만드는 거 다 만들고. 자, 그럼 난 전문가인 것처럼 간다. 그거 파인애플 맞지? 원래 아예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. 공부하고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쁘게 지냈는데 이제 좀 기회가 와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원래 한 6학년 때부터 고2까지 쭉 공부를 했어요. 외고 준비하고 막 떨어지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공부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연기하고는 1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고3이 되니까 대학교에 맞춰서 연기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없어져서 고3 이제 말 때 음악을 시작했죠. 그냥 무작정. 엄청 맞섰죠, 애기언니. 한 달 동안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울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엔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. 특별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. 없지는 않은데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나 음악 특별하게 해야지 하다가 음악 하는 순간 그냥 다 잊고 그냥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거든요. 그래서 3분 만에 나올 때도 있고요. 한 3, 4일 동안 여러 개 만들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. 실력보다 센스가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집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, 제가. 안 빠져. 안 빠져. 이거 어떻게 빼? 잘했어. 완성됐습니다. 준버. 원샷이에요. 진심으로 맛있어요. 진심으로 맛있어요. 맛있다고 먹으면 훅 가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에 모여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신촌에 있는 바나나라는 곳이에요. 진짜 좋아요. 음악 잘 틀고. 천재적인 TV 2화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번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들어가요? 평양냉면. 아, 평양냉면. 무작정 평양냉면 뭔지 아시죠? 평양냉면은 여러 번 먹어야지 맞아요.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기회를 줘야 만나는 거예요. 평양냉면 먹으러 가요. 네. 분량이 한 40kg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. 안녕히 계세요.